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11강에서 보여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댓글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을 위주로 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 건국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그 강단 식민사학, 강단사학이라 그러죠. 강단사학의 입장은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함경도로 보면 되겠죠. 함경도를 위쪽, 함경도를 포함한 북만주권이 고조선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고조선을 보고 있느냐면, 발해만 산동 중심으로 해서 발해만에서 고조선이 건국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뭐 엠부틴이라든지 혹은 북한 사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 사학과 러시아 엠부틴이나 이런 기타 관련 그런 사람들은 연형성을 중심으로 한 남만주, 지역을 고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1, 2, 3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 강 상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에서 초승달, 우리말로 조승달. 한문으로는 보자면 신을, 새로운 달.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아사달은 아사달. 이 아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1강인가 2강인가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만은, 이 아사는 아시, 그 다음에 아수, 이스, 우스, 아서, 에스, 에시, 다양하게 이 몸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강단사학이나 중국 학자나 북한 사학마저도 고조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고조선의 정체성은 바로 조성달입니다. 조성달.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눈썹달이죠. 눈썹처럼 생긴 거예요. 여자의 눈썹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거예요. 조성달이 고조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고조선 건국을 우리가 논하기 앞서서 고조선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정체성을 알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종족을 찾아야 돼요, 종족. 종족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종족을 찾지 않고, 뭐, 무덤 묘제가 어떻다, 칼이 어떻다, 이러한 유물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된 것이죠. 첫째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필자는 고조선의 정체성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초승달이고, 두 번째로는, 첫째는 초승달. 초승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아무다리야 강을, 아무, 다르야. 여기서 야라는 것은 해석이 안 됩니다.
처수야, 영자야,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말에, 야, 철수야, 영자야, 순이야, 뭐 부를 때 야를 붙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야. 갔다 왔나? 갔다 왔는데요. 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yes, 예, 맞습니다 할 때 예, 예로 나오죠. 그리고 충청도 쪽은 유로 나옵니다. 했는디 유, 이렇게 유로 나오죠. 이런 몸에 변합니다, 전부 다. 야, 요, 유, 예.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글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표기 발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고대 선조들은 지금도 흑해 연안에서 야, 요, 유,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아, 두 번째, 예, 유태인, 뭐, 이야기에 보면요. 유대라 그러죠. 유대 혹은 유태. 예, 대가 태로 되는 것은 예, 인도 유럽의 경험화 현상입니다. 경험화. 파열음이 되는 거죠. 파열 혹은 마찰음. 마찰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는 태가 되는 거예요. 유태나 유대나 같습니다. 어원이 다른 건 아닙니다. 대가 태로 변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 나오죠. 유태. 그 다음에 야곱. 이상하게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만, 야곱, 야. 곱, 야곱. 이 야예요. 유, 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뭐, 표기 방식인가? 아닙니다. 이 유, 예, 야, 이 표기 방식은 흑해 연안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글에서 나타나는 야, 유, 유, 예는 바로 고대에 우리가 흑해 연안에서 종족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본 고조선은 이 시기는 남만주, 북만주 쪽으로 진출한 것은 기원전 BC, Before Christ, BC 약 6세기에서 7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이제 정체성을 말하기 앞서서 아까 전에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고조선은 아무다리아 중앙아시아의 그 옥서스강 아무다리아를 다르야를 혹은 옥서스라고 부릅니다. 옥서스강이라고 그래요. 이 옥서가 황소입니다. 황소. 이제 시작하는 황소. 옥서의 변형이 엑서, 익서, 욱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몸만 몸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 황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황소입니다. 그리고 황소를 숭배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알 수가 있고 이 황소도 정체성이 되고 달도 됩니다. 어머니 달, 달이죠. 달을 달을. 조금 있다가 그 예, 부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정체성은 달과 황소 두 가지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체성이. 그리고 그 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내 혼자만 달이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종족을 봅시다. 투르크. 투르는 달입니다. 원인인 두루죠, 두루. 두루. 다르에서 몸이 바뀐 겁니다. 두루예요. 두루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가 되니까 투루가 된 거예요. 달입니다. 달 집단. 투르크가 달 집단이죠. 그 다음 타타르가 있습니다. 타타르.
아까 전 말씀을 저 유대할 때 유태로 변한다고 그랬죠? 원형은 다입니다, 다. 다인데, 인도 유럽으로 타가 된 거죠? 이거 타르예요. 이거 달입니다. 달인데, 원형은 다르예요, 다르, 다르. 이거 다르 있네, 다르, 다르. 다르가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가 되면 타르가 됩니다. 다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의 달. 앞장구, 뒷장구의 편두풍습이 있고, 상투를 틀은 사람을 머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머리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타르의 이름에서도 고조선의 정체성인 초승달에 나옵니다. 초승달에 나와요. 지금 타타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몽골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볼가강 타타르, 그리고 킵착 타타르, 상당히 세계적으로 그 중앙아시아에 아주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는 투르크, 제가 자칭 투르크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고조선을 찾지 않으니까 타타르는 이란에서 시작이 되었고 투르크는 터키가 바로 터키에서 시작됐다. 이리 엉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르크와 타타르는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형성된 종족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안 찾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타타르는 이란에서 나왔고 투르크는 터키에서 나왔다. 이런 엉터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고조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가 보통 사람들 예고로 씁니다. 예고에서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고가 이 아니라는 거죠. 노풀고입니다. 노풀고. 노풀고에서 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고는 영어로 뭐라고 표기가 되느냐, 뭐, 가우가 됩니다, 가우. 인도 유럽어로는 카우가 되죠. 혹은 카우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도 약간 변형하면 카오로 이렇게 됩니다. 오. 우도 카오. 이 가우, 카우, 카오, 이런 종족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 인도에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굉장하게 많은 종족들이 퍼져나간 것을 연구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종족이 바로 가우입니다. 가우. 환단고기 기록에 보면 신지 신지를 가우로 불렸다. 가우. 가. 우. 가우로 불렸어요. 가우입니다. 영어로 가우가 되죠. 가우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야 사학자인 김길만 선생은 이 고가 어디서 왔는가? 고가 어디서 왔는가? 그분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우는 전후 고향에서 나왔다. 고향. 고향은 노풀고를 섞고 양족이 어뜸이다. 양족이 어뜸이 고향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는 여기서 나왔다. 물론 뭐 일리 있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고조선이 전후 고향의 후손이 고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 왕금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씨를 계속 이렇게 승계받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키스탄의 간달 아시죠? 간달아.
간다라. 이 간다라가 왜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간다라가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 거기서 종족이 나옵니다.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리그베다, 인도의 리그베다, 리그베다 33 부족 설명에서 이 종족이 나와요. 이 종족이 바로 누구냐면, 예, 드루시스입니다. 드루이스 종족이 나와요. 이 드루가 여기서는 달입니다, 달. 드루, 드레, 드리, 드라. 지금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조금씩 바뀐다 보이죠? 달입니다. 인도 유럽을 하면 트루가 되죠. T가 붙으니까 트루가 되죠. 달입니다. 요거는 태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밝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밝은 달. 종족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리그베다 푸라나 같은 고대 인도 기록서에 북쪽에 있는 어느 종족이냐,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어디서 나왔는가? 인도의 고대 기록이 리그베다 푸라나에 아스리타라고 나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가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아스탈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아스탈입니다. 이 타가 중간에 있다가 리가 뒤로 와야 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스리타가 아니고 아스탈이가 돼야 됩니다. 아스탈이는 뭐냐? 아사달입니다. 탈이가, 원형은 달이에요. 달이. 탈입니다. 달. 아스는 이제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 뭐, 그럼으로 해서 아사달과 아사달이 이야기 되는 것이죠. 바로 아사달이 되는데, 이 고대 기록에 보면, 인도 기록에 아슬리타라고 뭔가 앞뒤가, 요것을 좀 더, 여기에 이리 가고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아스탈이라 한다면 바로 아사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조선을 이야기, 고조선 종족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드루히스 종족이라는 거죠. 그 종족이, 예, 카자흐스탄의 7강, 옛날에는 7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강이 한 두세 개가 말라버리고 없고, 4개 강만, 예, 지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7강 유역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인도 리그베다와 마바라타 푸라나 같은 기록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종족을 떠나서 간다라 이런 것도 다 떠나고 사실은 그 고조선의 종족이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그 타타르, 투르크, 오늘날 타타르, 투르크 종족은 터키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약 1억 5천만 명에서 2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타르 종족이 바로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형성됐고 이 고조선은 꼭 뭐 환단곡이나 이런 그런 걸 빌리지 않더라도 고조선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른 망나한 하나의 연방이나 연방. 연방 체제가 고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단사계에서 주장하는 북만주에서는 같은 색깔입니다. 문화도 같아요. 언어도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이 이야기하는 발해만 그 모퉁이에 고조선 건국했으면 그 주변 전부 다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습니다. 피부도 같고.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루비안 고대 특히 남부에 루비안이라는 종족이 살았는데 이게 위인데 이 위가 북아프리카 언어입니다. 그것이 밑에 내려온 거예요. 그 나중에 비로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위가 비로 된 것이죠. 예, 태양의
아버지 사람들, 루비안. 루비안이 고대 터키 남부에 있었던 종족인데, 그 고대 루비안 문서에 보면 아주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러시아 자카로프 박사가 루비안 문서를 해독을 했는데, 해독 내용이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연방으로서 주식회사와 같은 뭐 형식을 가졌다. 그건 연방이죠, 연방. 연방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대 터키 남부의 루비안 문서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조선은 중국 한 변방이 아니고 만주 한복판이 아니고 중앙아시아의 고조선으로서 건국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사만 체제를 가졌어요. 사만 체제를 가졌다는 거죠. 석삼조입니다. 마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마한입니다. 마한. 말맞자가 들어가죠. 마한. 이 마한이 어디냐, 마한이. 제가 그 마한을 찾아냈습니다. 오늘날 그 정확한 고조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대 터키 기록과 인도, 이집트 이 고대 기록을 디비해야 됩니다. 디비면 고조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디비했습니다. 디비니까 이집트의 람세스 3세의 빈소사원이라고 있습니다. 빈소사원. 빈소사원 기록에서 마한을 찾아낸 거죠. 동맹군을, 그 동맹군에 나옵니다. 그 이집트 기록에는 구문이라고 나와요. 구문. 그 사람들은 구문이라는 결집으로서 동맹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공격을 자주 해왔다라고 람세스 기록에 그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구한 같은 구입니다. 구한이에요, 구한. 구한족입니다. 구한, 그 사람들 표기를 구문으로 했지만 구한과 같습니다. 그거 보면 마한의 끝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한의 끝이 어딨냐? 람세스 3세의 빈소사원 기록을 빌려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마한은, 마한의 끝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가 마한이에요. 이집트 기록을 제가 뒤집어보니까 이 리비아의 왕이 나중에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다라는 기록이 이집트에 나옵니다. 그 리비아가 바로 마한의 동맹군이라는 거죠. 리비아 밑에가 뭡니까? 알제리죠. 물론 알제리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리비아와 알제리 국기를 보면 초승달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고대로부터 초승달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동맹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비아와 그리스 크레타. 그리스 섬이죠. 크레타가 나옵니다. 크레타, 그리스 크레타 섬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고 리비아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이탈리아 남부, 세르데나,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한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80-90%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한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로 해서 그리스 크레타로 해서 이탈리아 남부로 해서 이란과 터키와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아주 광역의 영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마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변화는 어디냐? 변화는 제가 볼 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
밑으로 해서 뭐 네팔, 티벳 이쪽은 변함 볼 수 있고, 고조선 칸이 계시던 그 진안은, 직할 진안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그 주변에 뭐 주변 국가가 전부 다 그 진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고조선은 그냥 하나의 왕조가 아닌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처럼 연방 국가예요. 연방. 연방을 해서 한 커다란 하나의 통치를 해 나갔는데 그 중에 신정 통치를 했다. 신정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고대 루비안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치가 아니고 신정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 칠성, 삼신 칠성을 믿고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토대 위에서 통치를 했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신정입니다. 신, 정. 신으로서 정치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 기록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이 터키 남부의 루비안 기록에 나옵니다. 신정 통치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뭐 여러분한테 뭐 흡족한 질문이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중국 변경이나 뭐 혹은 만주 쪽이 고조선이 아닙니다. 종족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고대 루비안 기록에 보면 그 루비안 기록에 보면 8종의 언어가 있었다. 8종의. 8종의 언어가 있었고 문화와 풍습이 달랐다. 피부 색깔도 좀 달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또 설명할 기회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펀잡, 파키스탄 고대의 파키스탄 펀잡 지방은 바로 그 옛날 우리 종족들이 다 살았어요. 펀잡 신드, 탁실라, 펀잡을 했어요. 간다라로 했어요. 그 인도 북부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방은 전부 다 그 옛날 종족들이 살았어요. 나중에 그 쿠샨 그 제국이 들어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중심으로 해서 펀잡 지역을 전부 다 통과를 하고 인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제가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고조선이라는 것이 정명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조성달이고 그다음 황소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종족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타타르와 투르크라. 다음에 제가 뭐 백강이나 백강 지나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아니겠습니까만은 간다라, 간다라의 망명 정부, 고조선의 망명 정부. 왜 망명 정부가 구성됐는가? 여러분들 망명 정부로 가면 뭐 일제시대에 독립군들 뭐 투쟁하던 그거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에도 망명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BC 1286년에 제21대 소태당군을 내쫓고 누가 등극했습니까? 바로 쇠뿔루입니다. 쇠뿔루. 쇠뿔루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을 내쫓고 이 사람이 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태 당군을 따르는 귀족이나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간다라로 간 거예요. 간다라. 그게 망명정부가 된 겁니다. 이 망명정부에 대한 그 간다라의 그 기록이 인도 고대 기록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리그베다, 마바라타, 푸라나 이런 다양한 인도 고대 기록에 망명정부의 간다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망명정부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2권, 2권에 상시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은 우리가 아는 남만주나 북만주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밝히면서 앞으로 제가 책이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여기 오지 못하면서 제가 집에서 연구를 더욱더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4,000페이지로 마감을 하고자 했는데 1,000페이지가 늘어가지고 약 5,000페이지로 제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이 한 9권까지, 8권에서 9권까지 나오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강의 시간 동안에 두 번, 세 번 새롭게 다시 드러나는 많은 그 사실과 기록과 많은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상세한 고조선의 건국지와 고조선에 관련된 다양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